네, 안녕하세요. 미서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71번째 시간 I can't believe 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believe는 여러분 믿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I can't believe 하면요. 난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I can't believe it입니다. believe it. 이것을 믿는다. 이 자리는 그냥 뭐 명사가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명사 대신에 당연히 문장이 올 수도 있죠. I can't believe she said that.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he said that.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여기서 she니까 그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I can't believe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 거 하나 볼까요? What he says. What he says. 그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자,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표현 양식이 좀 바뀌었죠. 해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She said that.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을. What he said. 그가 한 말을. 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것은 그녀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What he said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겠는데 What he said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He says what? What이 앞으로 갔겠죠? 원래는 he said something이었겠죠? something이 something 자리에 what이 들어왔고 what은 앞으로 이동하는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워낙 많이 저와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what he says 하면 그가 하는 말이라는 뜻이 되고요. I can't believe 합쳐서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이 완성됐네요.